속을 파낸 늙은 호박에 닭은 물론이고 울산에서 공수해온 해물을 한가득 넣어줍니다. 새우도? 새우까지. 완전 보양식이겠지? 네네, 보양식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네, 우리들만의 보양식. 맛있게 잘 익어라. 아, 우리 보양식. 이거 뭐 넣은 거야? 부추, 여기 밭에, 텃밭에 부추 조금 뜯어서 갈아서 였지. 야, 진짜 색깔 이쁘다. 야, 근데 나 예쁘게 안 되네. 상향아, 넌 너무 예쁜데 내 거는 이렇게 돼. 마누라. 왜 그래, 여보? 내 거 좀 예쁘게 만들어줘. 바꿀까? 아이고, 여보, 바꾸자. 자, 바꿔줘. 자, 바꿀게. 예쁘게 만들어줘. 알았어.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학창 시절에 우리가 그 가장 행렬을 하면서 저희 남편이에요. 꼬마 신랑이었고 저는 신부였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 좀 걱정이 됐었죠. 어쨌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요. 네. 아, 우리 아들 물 좀 부어주세요. 조심조심. 네, 동창회의 인기 스타는 주숙 씨의 늦둥이 아들. 상준이 다 컸네. 상준이 우리 진짜 우리 모두의 아들이에요. 얘는 그냥 우리 모두의 귀염둥이에요. 저희들 애들이 다 컸잖아요. 근데 상준이 혼자서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네, 잔치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끓는 물에 넣었다 뺐다 해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온다 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삶으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문어가 꽃처럼 활짝 펴졌습니다. 문어를 삶은 물에는 칼국수를 끓이는데요. 여기에도 해물이 잔뜩 들어갑니다. 이거요, 백합하고 가지락. 가지락. 새우. 이제 주숙 씨가 농사 지은 가진 채소를 듬뿍 넣어주면 끝. 보양식으로도 손색 없는 해물 부추 칼국수입니다. 우와, 잘 익었네. 그 사이 해물 호박찜도 잘 익었네요. 옹기종기 모여앉은 친구들과 정겹게 나눠먹는 호박찜 맛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야, 우리 이거 먹고 올여름에 더 이타지 말자. 너무 맛있어. 뜨거워요. 이번엔 주숙 씨가 동창생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답니다. 야, 진짜 탱글탱글하다. 친구들 오니까 이거 그래도 도시에서 귀하잖아요. 제가 직접 만든 도토리 가루니까 맛보여주고 싶어서. 진짜 잘 썼다. 아니, 근데 이게 가루. 친구들의 40년 우정만큼 색깔 한번 진하네요. 채 썬 도토리 무게, 송송 썬 김치와 오이를 올리고 멸치 육수를 부어주면 도토리 묵사발이 됩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도토리 묵사발은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는데 제격이죠. 엄마, 이거 갖고 왔어. 가져왔어? 고마워, 아들. 몰라요. 아니, 도토리 묵인데요. 이거 묵을 채 썰어서 건조지에 이렇게 말린 거예요. 말린 도토리 묵을 다시 물에 불려주면 꼬들꼬들 쫄깃쫄깃 새로운 식감으로 재탄생합니다. 들기름에 다진 마늘을 넣고 향을 충분히 내준 다음 다진 채소와 함께 볶는데요. 간식으로 먹어도 맛있고 밥 반찬으로도 그만인 말린 도토리 묵 볶음입니다. 친구들이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서입니다. 아, 이
이건 곰치인데요. 향이 좋아서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요. 이게 그냥 고기 사 먹어도 아주 좋아요. 저는 봄이면 이걸 하나 먹으면 봄을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향이 그런데. 주숙 씨 역시 바쁜 농사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덜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친구들은 또 이렇게 이 산골에 갈집이 있어서 좋고 네. 뭔가 도시에서 뭔가 탈출하고 싶을 때 갈 곳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좋아하고 저는 이 멀리까지 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좋고 서로 그래 좋은 것 같아요. 네, 모두에게 달콤한 여고 동창회 인생이죠. 이 소스에 된장을 살짝 넣으면은 좋아요. 상영아 씻고 씻어줘. 내가 부어줄게. 응. 고마워. 생각보다 궁합이 잘 맞아요. 처음에는 좀 안 맞을 것 같았거든 조합이요. 근데 먹어보면 정말 달짠 그래요. 단짠 단짠이에요. 단짠. 식빵에 노릇하게 구운 삼겹살과 채소를 듬뿍 올리고 마지막으로 화룡점정 유자 된장 소스를 발라주면 되는데요. 아 맛있겠다. 요즘 유행이라는 단짠의 맛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삼겹살 샌드위치입니다. 도시락까지 싸들고 집 앞 강가로 소풍을 나섰습니다. 오늘 여기 발 담그고 하루 종일 노는 거야 우리. 이곳은 1년 내내 차가운 용천수가 솟는다는 황새 여울. 이물 한 마셔봐. 진짜 맛있어. 시원하고. 처음 먹어야 되는 거야. 일로 와. 여기 앞에. 여기. 이야 이 비서 한번 제대로입니다. 소풍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 도시락. 야 이거 첫 수확이야. 상기네 첫 수확이래. 우리 맛있게 먹자. 야 우리 울산 여상 3학년 4번 화이팅! 아유 까르르 까르르 시계를 되돌린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간다는데 늙으면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여유 있고 이 자체가 너무 좋고 그냥 친구들 덕분에 제가 힐링해요. 실은 친구들도 힐링한다지만 그 이전에 제가 더 많이 힐링하고 좋고 그래요. 딱 이렇게 내지 말고 배 이렇게 딱 배 힘 주고 어깨 딱